오늘 말씀은 31장, 민수기 31장 보기 전에 민수기 27장에서 보면 또 25장에 나왔던 그 바알스볼 사건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알볼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미디안을 박해하고 또 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불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음란과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라고 또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복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행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정말 상실하도록 정말 잊어버리도록 한 행위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디안족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조상에게로 갈 것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천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예외 없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00명씩 또 무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뽑은 이들을 전쟁에 보내며 제사장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또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나스가 성소의 기수들과 신호나팔을 들고 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시므리아 고수비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했던 비나스가 또 미디안 정복에도 선봉에 선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얻은 그 넷째 아들,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죠. 미디안 족속이 정말 조상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과 사해, 아라비아 남쪽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모세 시대에는 시나이 반도의 남부와 또 동부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우호적이었으나 광야 생활 끝에는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저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미디안이 모압과 결탁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람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해서 정복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모두 죽였고 군인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다섯 왕들도 죽였고 발람도 아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미디안의 다섯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였습니다. 발람의 처형으로 문제의 화근이었던 것이 아주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모두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아주 다 불살랐으며 또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취하고 또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과 전쟁은 아주 단순한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미디안의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한 이후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승리하고 복귀한 군대와 군인들을 맞으려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는데, 모세는 싸움에서 군대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굉장히 노했죠.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유다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참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좀 한 이유는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장본인들인 그 미디안의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들은 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연병이 일어나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 여인들과 혼합되고 동화되어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 또 아주 그런 위협적인 또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도록 하고 또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안 여자들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살려두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성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또 순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전쟁에 참여한 자는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3일과 7일에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시체에 닿은 사람, 포로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옷, 가죽 제품, 염소털로 짠 것, 또 나무까지 정결의식을 하도록 제사장 엘르하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그 싸움에 나간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결의식을 끝내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임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제사장 엘르하셀과 회중의 족장들에게 전리품의 수와 또 포로 수와 짐승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시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또 그의 절반, 모든 회중에게 또 절반으로 나누어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몫을 배분했고 여호와의 거제로 또 제사장 엘라셀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예인들에게 또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나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엘라셀과 레인들에게까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균등한 분배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전리품 아주 그냥 모두 동일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리품은 정말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처녀 3만 2천 명, 가죽이 80만 8천 마리였는데 정말 12,000명의 군인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치고는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또 본문 41절, 47절에 보면
전리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백부장들이 모세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편에서의 손실이 없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자신들의 지휘하는 병사들의 생명을 보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또 기념을 삼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월의 우상 숭배와 행음 때문에 또 2만 4천 명이라는 연병에 의한 사상자를 낳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발락과 발람의 계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심판에 처하게 됨을 또 보여줍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위한 행동 결국은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겠고 하나님께서는 또 미디안에 대한 공격과 성전을 하라고 또 명하신 것이죠. 오늘 한구절 말씀은 31장 4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축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니프카드, 또 없어지다, 오그라지다 라는 뜻의 동사 파카드에서 파생된 말로써 여기에서는 미디안 군사에게 정말 살상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만 2천 명의 군인들은 전혀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민수기 31장에서 첫 번째로 다루지만 어떻게 보면 31장의 주요 관심사는 이것이 아니죠.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읽하는 적군을 진멸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 13절에 18절 군인들을 정결케 하는 제의적인 사항들, 또 전리품의 분배, 여호와의 재물을 드린 규례에 관한 사항들에 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 것과 다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를 계수한 민수기 26장 이후 민수기 나머지 그 장들에서는 정말 죽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우리 중 한 사람도 또 축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삶과 그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에게 주어지는 분깃을 규정합니다. 동일한 관심이 또 25장 25절 4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민수기 7장에서 출애굽 제1세대에 속한 12지파가 각각 선물을 바침으로써 성소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성소의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성소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 후 수집한 금으로 만든 고리들은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는데 50절에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이 같은 것들은 속죄를 하기 위해 문자적으로는 결국 몸값을 치르기 위해 또 사용되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출애굽 제1세대의 정탐문 이야기에 대한 또 어떻게 반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제1세대 역시 38년 전에 지금 출애굽 제2세대가 선 위치 지정학적 위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 위치 동일한 위치죠. 즉 약속의 땅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출애굽 제1세대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결국 실패함으로써 광야에서 전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31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감으로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나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31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전쟁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또 전개될 가나안 정복을 예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고 이스라엘이 비록 미디안을 정복했지만 바알의 음행과 또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 진노하고 또 아이들 가운데 남자를 죽일 것과 남자 동침한 자들도 모두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만 또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정결의식, 그리고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군대 장관들의 예물 등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과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어기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든지 또 자신을 경외한 자들에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미디안 정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결함을 먼저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또 믿음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정결함과 귀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은혜로운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사역 통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모든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정결하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타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타락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들의 이 미혹함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들과 아이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사러 잡아서 이것을 그냥 이것까지 꼭 진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모두 아말렉의 족속들을 진멸하려 할 때 그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흠없는 양, 소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온 그 이유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이 망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결국 이 발람도 비참한 최후를 이때 맞이하죠. 그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물질적으로 아마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전리품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이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반은 전쟁에 나간 군사에게 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후방에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진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지금 본교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 내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0번째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때 내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맨날 어린애 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에서 망했는지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원수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진노하며 다시 또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저다. 종양은 살아 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안수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사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부서는 그룹 2 그룹 담당 김대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룹장 장순범 집사님, 장소니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그룹2 가정교회 목자들 위해서 그룹2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고은희 선교사님, 또 한국에서 또 김영진 사모님과 함께 귀한 동역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